그때 너네가 내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야. 너네 언니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금자나치 쪽집게가 그냥 바로 마치더라. 내가 낙지네비 집어넣자마자 혀를 끌끌 차면서 왜 내 말 안 들어? 소리 버럭 치더라. 왜 삼재팔란을 불러들여? 이렇게 소리치고 나섰는데 내가 그냥 등장에 찬땀이 주룩 흘러내리더라. 우리 언니네가 이사 들어와서 삼재팔란이 들었대요? 그렇대. 아범 작년 운수에 괜히 팔뱃살이 낀 게 아니랜다. 실패해서 들 갚은 주단기가 줄줄줄 따라왔을라 일이 그렇게 된 거란 어머님, 거야. 어머님,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로 그 금자나 집에서. 뭐 좀 먹었니? 언니 당장 이사 나가. 야야, 예. 우리 어머님 말씀이 언니가 이사 들어왔으니 우리 일이 이렇게 됐다니까 언니 당장 이사 나가라고. 아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지금 그만 그러셨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우리 언니가 들어와서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아유, 내가 언제 그랬어? 아유, 아유, 이거 저 사돈 오해 사겠네. 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알았어요. 그만 드세요. 아니, 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내가 뭘 좀 물어보러 갔더니 그 집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자란지 뭔지 아는 여자가 신통해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님이 단골로 하도 다니시면서 먼저 얘기 저 얘기 그냥 우리 집 일이라면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다 늘어놓으니까 그 여자가 알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째? 그만하세요. 아유. 그만 좀 해, 너도. 그만하세요. 낙진 할머님도 이제 그런 데 다니시고 그러시 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귀신을 믿어서 되겠어요? 아휴, 답답하니까 가지. 내가 공연히 가겠소. 답답하셔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이렇게 사람 속만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너도 안 이렇게 승진만 피고 앉아있을 때냐? 어? 내일 모레 경매 처분한다는데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마음 약한 너희 남편 나쁜 맘 먹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냐? 나 못해. 아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겁만 나고. 언니,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나 일 당했을 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앉아있냐고 큰소리치더니. 나는 못되겠어. 아, 나는 못해. 언니, 우리 낙준 아빠 좀 찾아줘. 어, 언니, 언니 우리 그 애 좀 찾아줘. 낙준 아빠 좀 찾아줘.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고, 내 새끼야. 낙준 애비야. 돈 없이 어딜 갔니? 죽었니, 이 사람이? 아유, 아유, 정말. 아유, 나 미치겠다. 아유. 이봐, 거기 위험해. 일로 올라와. 빨리 올라와. 잘못하면 빠져 죽어.
너 왜 그러니? 멀쩡하네? 예. 왜요? 신문 한 부만 주라. 됐어, 아니야. 어, 불러놓고 안 살 건 또 뭐야? 어? 야, 웃기네. 아니, 네? 비켜. 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그래. 저리 가! 소비에트 연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되면은 이 고리비한테 준 차관은 어떻게 받는다지? 하하. 걱정 마. 이모부 내일 모레면 들어오실 거야. 아니야. 우리 아빠 영영 안 들어오실지도 몰라. 왜? 며칠 전에 그러셨어. 내가 없어져도 엄마랑 할머니랑 잘 모시고 살라고.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도 이상한 말씀 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면서 재서야, 이게 내 유언으로 알고 들어라 이러시더라고. 작은 누나가 알면 놀라겠다. 왜 경수한테 말하지 마. 우리 아빠 어디 있을까? 전철 다니기 전에 본일 다 봐버려, 응?